하이 여러분들, 뿜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 팬티스 근황경 오늘 거북순을 먹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거북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히트 채널에 우리 팩토님께서 직접 따다가 검언도에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내주셔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거북손 그리고 이게 삼각조개 같은데? 와, 자 여러분, 와 이거 맨날 TV에서 보던 건데, 야 이거 너무 많고, 이 거북손이랑 물에 넣어볼게요.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야, 그리고 삭갓조개. 야, 이거 팬티스 먹이로 아주 좋겠구만.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거북순이 왜 거북순이라고 불리냐면은 이게 진짜 거북순처럼 생겨서 그런 건데, 야, 거북이가 있으니까 비교. 자, 여기 지금 제가 사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동해로만 일단 나와봐라. 야, 거북순이랑 너 손 진짜 비교 좀 한번 해보자. 기다려. 그리고 체리헤드 육지거북입니다. 어, 야, 눈 무겁다. 야, 아, 여기 한 비교 좀 해보자. 야, 거북 손. 아, 이 발이지. 손. 손 좀. 야, 손 좀. 아, 좀 보기 힘들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았네.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약간 거북이 발톱 닮기도 했고, 저기 위에 거친 모양이 닮기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거북손인 것 같다, 야. 자, 짜잔. 자, 여기에 팬티스가 있습니다. 요번에 탈피를 했거든요. 이곳저곳 보면은 여기도 탈피 껍질이 있고 이곳저곳에 탈피 껍질이 있는데 다 어디 갔지? 제가 오늘 우리 팬티스가 탈피 기념으로 삭갓조개랑 주려고 하는데 설마 그 뭐냐? 어? 너 설마 클럽 그 망치 어디 갔니? 헐. 자, 여러분, 원래 팬티스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팩펀치 소유자로 제가 항상 소개시켜 드렸는데, 원래 여기 앞에 쪽에 클럽이라고 해서 망치로 두들겨서 조개를 까먹거나 뭐 그럴 수 있게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쌍을. 어, 근데 왜 안 보이지? 야, 너 어디다 갖다 놨어? 아, 그거 탈피하면서 그 잘 안 생성되는데. 아, 진짜 멘티스 친구들 사육이 왜 결없니. 그래도 우리 친구한테 챙겨온 우선 삭갓조개부터 한번 줘볼게요. 야, 그거 맨손으로 줘도 되겠다. 야, 일로 와봐. 어, 야, 근데 펀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줘볼게요. 먹을라나? 야, 너 먹을 수 있어? 지금 우리 팬티스가 열심히 두리번 동글동글 굴리고 있는데, 아, 펀치 소리가 안 납니다. 와, 근데 또 저 가리비는 왜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가리비 이거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얘 맨날 옮겨놔도 맨날 이 자리 가네. 야, 야, 또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와, 심지어 저기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아, 그래, 너 거기 살아라 그냥. 가리비 사육. 자, 지금 팬티스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원래는 이거 통째로 주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찢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아우, 그래도 속살이, 오, 생각보다 많네. 이걸 먹는 사람들은 그 말 하더라고요. 조개살이랑 오징어살 맛이 반반이다. 사실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따개비류로 다 같이 군집을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식을 할 때는 이제 자웅동체라서 길다란 생식선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삽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정이 되면은 이제 수정이 된 수정란이 이제 부활을 해서 유생 단계가 되면은 이제 자연에 방사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성체까지 되는데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 팬티스가 좀 더 성장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삭갓조개 먹는 것도 왠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북선도 이렇게 잘라줘야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집은 잘 지었는데, 아, 이 친구가, 와, 진짜 없네. 펀치가 있었으면 지금 벌써 날렸거든요. 아이고. 자, 저기 안에서 우리 팬티스가 열심히 먹어주고 있네요. 씁쓸합니다.
뭐 다 먹고 나면 이번이 뭐 볼의 찬스인 것 같아요. 핸들링을 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다 먹은 것 같아요. 오, 야, 거북손. 그리고 이게 사카 쪽에 껍데기 있죠? 아, 근데 진짜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이 이후로 멘티스 시림프 튀는 게 조금 망설여지네요. 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준비한 바지락 살이고요. 이거 맨손으로 한번 줘볼게요. 멘티스야. 멘티스야. 아, 솔직히 좀 무서워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발가락 끝이 발가락 끝 날카롭네. 방금 손 닿았는데 순간 놀랐어요. 근데 없죠? 멘티스야, 일로 나와봐. 야, 너 없는 거 맞지? 야, 너 없는 거 맞지? 왜 이렇게 위협적이냐, 근데? 아, 뭔가 무서워.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살짝 겁먹었어요. 먹는 거 아니야. 얘가 진짜 이게 사마귀나 뭐 사슴벌레 다리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이 앞다리로 계속 모으잖아요. 오. 야, 드디어 만져봤다. 이게 방금 클럽이 있었으면 아마 그 제 손 이렇게 빵 치면서 제 손이 이제 약간 금이 가거나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한 친구들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핸들링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제 이렇게 손을 보고 먹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은 나중에 클럽이 생겨도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보이시죠? 일로 와봐. 여기 일로 와봐. 강아지야? 뭐야? 일로 와. 가까이까지 한번 와봐. 옳지. 옳지. 오, 또 뺏어갔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통 멘티스 시림프는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긴 해도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물 관리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서 물을 올려주는 펌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스키머라고 해서 이제 거품에 이제 단백질이, 이제 물속에 있는 단백질이 걸러지는 스키머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 이게 단백질을 걸러주고요. 어쨌든 뭐 계속 물의 순환이 되어야 되고, 지금 물의 순환이 이렇게 잘 되어도 물에 이끼가 많이 낍니다. 네, 그래서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청결 관리하는데, 수질 관리하는데 조금 장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 키우시더라도 자금이 넉넉하고 이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만 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해수어 샵에서 분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손이 무서울 거예요. 저도 무서운데, 진짜 예전에 제가 해외 영상을 많이 봤는데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야, 뭐 하는 거야? 물어뜯지도 말고, 먹는 거 아니야. 먹이 주는 사람이야. 방금 살짝 좀 무서웠어요. 클럽 있었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이 친구들이 작은 소총 22구경인가? 그거에 이제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 핸들링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피딩도 시키면서 손에 대한 인식을 좀 줘서 나중에 탈피해서 이제 펜티스가 뭐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그리고 핸들링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뭐든 해서 오늘 굉장히 우프네요. 우퍼요.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핸들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팬티스 근황이고요. 팬티스 나중에 앞발 생기면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생.